예, 이번 시간에는 파워 디렉트에서 사이버 링크 디렉 존에서 다운받은 템플릿이 실행이 안 된다는 분이 많으셔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다운받은 탐색기 창에 들어와서 이 다운받은 겁니다. 이 템플릿.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질랍니다. 마우스를 누질하면은 속성이 나옵니다. 속성이 나오는데,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창이 뜨지요. 여기서 창이 뜨는데 이 DZP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 가는 게 있죠. 여기 이펙트 익스트랙터가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르게 돼 가시게 되는데 이 파일을 갖다가 템플릿 더블 클릭하니까 실행은 안 되고 압축 파일, 반디집이나 알집이 자꾸 뜨는 분이 많이 있다고 질문이 많습니다.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. 이펙트 익스트랙터와 연결되지 않고 딴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. 보면 변경을 눌러 보겠습니다. 주로 보면 이펙트리가 설계가 안 되어 있고 반디집이나 알집 이런 것이 설계돼 이렇게 반디집이나 알집이나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분은 이렇게 되면은 이 템플릿을 더블 클릭하면 압축 파일 반디집이나 알집이 자꾸 실행됩니다. 그죠? 여기 프로그램 된 대로 그 앱이 뜬다 이 말입니다. 자, 이거를 바꿔줘야 되겠죠. 변경합니다. 변경을 클릭하면 이펙트 익스트랙터가 나오죠.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 안 나타나는 경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 앱을 클릭하고 화면에 쭉 밑에 내려옵니다. 밑에 내려오면은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펙트 익스트랙터 찾았을 적에 그것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려면은 다음부터는 연결 프로그램이 템플릿 연결 프로그램이 이펙트 익스트랙터와 뜨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. 실행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. 보통 보면은 파워 디렉트 18을 깔면은 앱을 깔면은 자동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었다면은 요거 지금 모든 파일이 다 그렇습니다.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면 속성이 나옵니다. 그 속성에서 연결 프로그램이 뭐가 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이게 한글 프로그램입니다. 한글이 뜨겠지요. 엑셀 프로그램, 엑셀이 뜨고요. 파워포인트에 되고 이 파일은 이펙트 익스트랙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실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. 예, 그렇죠. 자, 여기서 봅시다. 보통 인도 10에서는 다 지원됩니다. 업그레이드 되면은 다저저 인도 업그레이드 되면 다 되게 되어 있고 또 파워 디렉트 18을 깔면은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. 여기서 적용을 눌러보여 옵니다. 다음부터는 이 파일은 템플릿 이 파일은 이펙터 익스트랙터라 하는 앱이 실행된다 이 말입니다. 이것을 더블 클릭해 봅시다. 실행이 안 되네요. 내 컴퓨터 좀 성능이 안 좋습니다. 자, PIP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사용 준비가 되어 완료되었습니다. 사용 가능합니다. 이렇게 놓으려. 이 무슨 말이고 가입이나 나는 지기전 여기 관리가 있습니다. 관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은 다 깔리고 난 다음에 그런 화면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건투를 빕니다. 자, 탐색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속성 이 아주 중요합니다.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